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프로그램 구매하는 방법과 효과팩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구매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달라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몇 분에게 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혹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제 영상을 보시고 모바비를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비를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효과팩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구글 검색창을 실행을 해줍니다. 꼭 구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모바비를 입력을 해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바비의 종류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모바비 비디오 스위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저희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구매를 할 겁니다. 비디오 에디터는 너무 기능이 없고, 스위트는 그냥 기능이 똑같은데 파일 변환기라든지 스크린 레코더, 화면을 녹화시켜주는 기능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편집할 때는 에디터 플러스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클릭. 그러면 여기 지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를 해야 되겠죠? 폴더 열기.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 일단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함 클릭해 주시고, 설치 설정. 이 설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받고 있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가 어디에 저장될지 그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65,000원에 구매를 하라고 나옵니다. 과감히 무시해줍니다. 그리고 닫기 클릭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7일 체험판이라고 나와있죠? 7일 체험판 확인이 됐으면 다시 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앱에서 모바비를 찾아서 지워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불독이 나타나면서 40% 할인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 지우는 겁니다. 40% 할인가로 지금 구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39,000원에 금액이 보이시죠? 요 금액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 원하는 카드를 고르신 다음에 말 그대로 이름 기입하시고, 국가 기입하시고, 카드 번호, 만료일 기입하시고, 보안 카드까지 기입을 하신 다음에 이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입력한 이메일로 모바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키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 완료를 하면 이제 인증키를 보냈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입력했던 이메일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바비를 결제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혹시나 없으면 뭐 이런 데서 이제 모바비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품키 보이시죠? 제품키를 Ctrl-C, Ctrl-V 클릭을 하시고 다시 모바비 창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위에 도움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증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인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아까 붙여놨던 인증키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왼쪽 옆에라든지 인증키 구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메일에서 인증키를 받아오셔서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품 완료가 끝난 겁니다. 효과팩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사용을 하다가 효과팩을 구매를 하고 싶으면요, 가져오기 창에서 효과팩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팩을 골라서 볼수 있습니다. 뭐 TV쇼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열쇠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인증키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혹시나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는데 창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모바비를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비디오에서 이펙트 스토어 보이시죠? 이펙트 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창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시고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쭉 하고 메일도 아까와 똑같이 인증키를 받을 메일 구매를 하고 여기서 주문 완료가 하면
메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인증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아까처럼 메일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인증키 복사해서 넣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메일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마이 유튜브 채널팩이죠? 이 마이 유튜브 채널팩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키를 똑같이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다시 들어가셔서 열쇠 모양 클릭을 하고 인증키 복사 이렇게 해서 인증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치가 된 거니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바비를 구매하는 방법과 효과팩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